조선 노동자들이,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 올리겠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잖아.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은 생지옥이었다. 80시간, 120시간, 150시간 소금땀과 골병과 죽음은 같은 말이라고 거제 앞바다 갈매기는 내내 울었다. 집요하고 교활한 노동 강도는 더 파고 들어갈 곳이 없는 막장의 끝이었다. 임금을 원상 회복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말이 아니라 노동자의 온몸이 진저리 치는 소리다. 하청의 하청으로 시작한 노동의 길은 제대로 된 노동자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내지 못한 채 자식 입에 밥 떨어질까, 어머니 병원 약값 못 낼까, 살기 위해 걸어간 하청 노동의 길은 태풍 속 바다에 잠긴 검은 바닥이었다. 한번 줄어든 임금, 쪼그라진 밥줄, 목 눌린 생명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청업자는 하청업자대로, 원청업자는 원청업자대로,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대로, 정부 관료는 정부 관료대로, 조중동 새끼들은 조중동대로, 먼 산 바라보거나 때려잡을 궁리거나 남의 짓다리만 긁고 있으니 손가락 잘리고 몸뚱이 으스러져 바다로 간 윤식이 말한다. 형제 누이들아, 이대로 살 순 없잖아. 지금처럼 살 순 없잖아. 생지옥 조선소 하청 노동의 판을 뒤엎고 십장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아침과 저녁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임금 회복으로 제대로 보상받고 노조 활동을 제대로 보장받는 정당한 노동자의 길은 멀지 않으니 함께 살자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비명이며, 함께 가자는 말은 요구가 아닌 절규이니 하청과 원청 노동자여 단결하자. 해를 만들다 몸과 영혼이 바다로 실려간 윤식이 거듭 말한다. 죽지 말고 새 세상을 만들리니 노동자의 말과 행동으로 투쟁의 길 앞에 노동해방 열리니 노동자여, 천만 노동자여 단결하라!